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디터미넌트의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알아봤는데 좀 되게 고생고생해서 알아봤죠. 그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이러한 성질들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요 성질들은 굉장히 이제 자주 사용되므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기 전에 이제 정의를 한번 복습을 하고 시작할게요. 디터미넌트가 뭐였냐면은 디터미넌트는 함수였죠. n by n 행렬에서 네, 실수로 가는 함수였는데 이제 어떠한 것을 만족하는 함수였냐면 다음에 세 가지 룰을 만족하는 함수였습니다. 첫 번째는 디터미넌트. 뭐의 디터미넌트? 단위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 1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각 행에 대해서 리니어한 멀티 리니어리티 성질이 있었죠. 멀티 리니어리티. 세 번째는 두 행을 교환하면은 이제 그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바뀌는 얼터네이팅 성질이 있었어요. 요세 가지 룰을 만족하는 n by n 행렬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디터미넌트였죠. 요게 디터미넌트 정의였고 또 요걸 동등한 정의 하나 더 있었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알아볼게요. 일단 요세 가지 성질을 잘 기억하시고 요 성질들을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면은 행렬 A가 이제 0행이나 두 개의 같은 행을 가지면 디터미넌트 값이 0이래요. 요거는 근데 우리가 그때 정의 공부했을 때 요거는 되게 지겹게 봤어요. 두 행을 같으면 왜 디터미넌트 값이 0이냐면 이 얼터네이팅 성질에 의해서 0이죠. 그럼 요건 한번 볼까요? 왜 제로행을 가지면 디터미넌트 값이 0인지? 제로행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n개 행벡터가 있는데 뭐 땡땡땡 뭐요 중에 하나가 이런 0행이라는 거죠. 0벡터라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이런 디터미넌트를 한번 보겠다는 건데 0벡터는 이제 0벡터 더하기 0벡터니까 얘를 이제 뭘로 쪼갤 수 있냐면 그 멀티 리니어리티 성질로 쪼갤 수 있잖아요. 다음과 같이 쪼개질 거라고요. 똑같은 게얘두 개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 없애면은 얘가 0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0행을 가지면은 이런 식으로 디터미넌트 값이 0입니다. 이거 뭐 그때 실컷 봤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면은 그두 행이 같으면 왜 디터미넌트가 0이에요? 얼터네이팅 성질에 의해서 0이라고 했죠. 이것도 뭐 n개 행벡터가 있겠지만은 그냥 귀찮으니까 i번째랑 j번째만 봐요. i번째 행벡터, j번째 행벡터가 있는데 아, 얘가 i번째예요. 얘가 j번째. 근데 이제 i번째랑 j번째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지워요. 그냥 같은 거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쓰면 괜찮겠죠? 근데 제가 뭐할 거냐면 요두 행을 바꿀 거예요. 두 행을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똑같으니까 똑같죠. 근데 얼터네이팅 성질에 의하면은 두 행을 교환하면 반드시 부호가 바뀌니까 얘를 뭐 베타라고 하면은 얘는 우변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랑 같고 이 베타는 0이고 베타는 0이다. 이거 정의 공부했을 때 실컷 봤던 거예요. 이렇게 뭐다 정의를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느 한 행을 상수배하여 다른 행에 더하는 기본 행연산을 수행한 행렬의 행렬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뭔 얘기냐면 요런 기본 행연산 우리가 가우스 속에서 많이 하는 거죠.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줘가지고 속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짓을 해줘도 행렬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이것도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귀찮으니까 i번째 행과 j번째 행을 한번 보죠. i번째 행이 있고 뭐 땡땡땡 j번째 행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네, j번째 행에다가 i번째 행을 k배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더해줘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짓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이것도 멀티 리니어리티로 쪼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두 부분으로 쪼개질 거예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 KRI인데 K는 그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스클럽에는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두 행이 같으니까 0이잖아요. 그 위에서 봤죠. 두 행이 같으면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요. 그러면 얘랑 같다는 건데 얘가 뭐예요? 얘는
J번째 행에다가 I번째 행을 K배해서 더해주기 전에 직전에 행렬의 디터미넌트죠. 얘가 뭐예요? 이러한 짓을 해줘도 디터미넌트는 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그 기본 행 연산이 디터미넌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요, 여러분. 기본 행 연산에는 아까처럼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것도 있지만 두 행을 교환하는 그런 기본 행 연산도 있고 한 행을 상수배하는 그런 행 연산도 있어요. 각각 이제 어떠한 디터미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면은 하나는 살펴봤죠, 여러분. 한 행을 한번 적어봅시다. 한 행을 상수배하여 다른 행에 더함. 요거는 디터미넌트 어떤 행렬이 있으면은 이 행렬에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고 싶으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다가 기본 행렬을 곱해줘서 그러한 짓을 해줄 수가 있죠. 우리가 기본 행렬 시간 이런 걸 알아봔죠. 요 기본 행렬산을 해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무슨 행렬을 곱해줘요? 네, 소거 행렬을 곱해주죠. 여러분, 엘리미네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줍니다. 자, 근데 이 소거 행렬을 곱한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디터미넌트가 어떻다? 위에서 봤지만은 그대로다.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위에서 확인을 했죠. 네, 위 결과를 이렇게 식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소거 행렬 자체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계산해봐요. 소거 행렬 자체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보면 요거는 1입니다, 여러분. 요거 1이죠. 왜 1이에요? 여러분, 기본 행렬이라는 건 뭐예요? 단위 행렬에다가 기본 행연산을 한번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소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소거 행렬이라는 것은 단위 행렬에다가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기본 행연산은 그 디터미넌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예, 소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단위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랑 같을 거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기본 행연산은 아무런 디터미넌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 단위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두 행을 교환하는 걸 봅시다. 두 행을 교환. 두 행을 교환하고 싶으면은 이것도 적당한 기본 행렬로다가 곱해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걸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P를 곱해주죠. P라고 쓰고. 자, 그러면 A의 두 행이 교환이 됐는데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터네이팅 성질에 의하면은 두 행이 교환되면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네,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바뀌죠. 그것도 정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정의에 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자체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기본 행렬이란 항상 단위 행렬에다가 기본 행연산을 해준 거기 때문에 단위 행렬의 두 행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의 디터미넌트에다가 단위 행렬 두 행을 바꿨으니까 얼터네이팅 성질에 의해서 그냥 마이너스 부호만 단위 행렬의 디터미넌트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오, 어렵지 않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역시 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항상 기본 행렬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한 행을 상수배. 이런 거 봅시다. 뭐 K배를 쓸다고 해봅시다. K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렬 A의 한 행을 상수배하고 싶으면 어디다가 더 적당한 기본 행렬을 곱하면 되는데 얘는 뭐 딱히 이름이 없고 뭐 주로 사용하는 문자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요 이는 소거 행렬이 아니고 한 행을 상수배하는 기본 행렬이에요. 그러면 요거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것도 디터미넌트 정의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 한 행을 상수배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A의 어떤 행에다가 K배를 해줬어요. 근데 그 K배는 멀티 리니어리티에 의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네, 그 디터미넌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디터미넌트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네, K를 곱한 거랑 같겠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K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 한 행을 상수배해주는 기본 행렬 자체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요 k라고요 k. 항상 기본 행렬이란 건 단위 행렬에다가 기본 행 연산을 해준 거잖아요. 뭐 단위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어떤 한 행에다가 k 배를 해준 거죠. 자, 근데 요 k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앞으로 나가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단위 행렬이 되니까 네 당연히 여기 k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기본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게 뭐예요? 얘는 여기서 이는 네, 소거 행렬뿐만 아니라 뭐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도 될 수 있고 모든 기본 행렬입니다. 모든 기본 행렬. 어떤 행렬에다가 기본 행렬을 곱하면은 곱한 곳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각각의 곱으로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뭐 중요한 성질이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위에 디터미넌트 성질에서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얘가 꼭 기본 행렬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또 봅시다. 보면은 우리가 2번까지 한 거죠. 3번 보면은 삼각행렬의 대각성분은 삼각행렬의 행렬식은 대각성분의 곱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먼저 대각성분이에요. 대각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대각행렬의 디터미넌트 값부터 한번 봅시다. 대각행렬이란 거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대각성분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성분은 0. 이런 거잖아요.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이것도 멀티 리니어리티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 다 앞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디터미넌트 여기가 뭐가 돼요? 다 다 1이 되겠죠, 여러분. 대각성분 다 이제 멀티 리니어리티로 뽑아내면은 단위 행렬이 돼요, 여기가. 그럼 단위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이니까 아. 대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성분의 곱이구나. 그러니까 대각성분 중 하나라도 0이면은 디터미넌트 값이 0인 거죠. 대각행렬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럼 이제 삼각행렬을 한번 봅시다. 삼각행렬. 삼각행렬 제가 삼각행렬로 해볼게요. 뭐 사삼각행렬도 똑같아요. 뭐 삼각행렬의 대각성분도 똑같이 d1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제가 저는 그냥 4y4에 대해서 한번 보여볼게요, 여러분. 4y4로 한번 해보면은. 삼각행렬로 해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뭐 대각성분 위쪽은 이제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성분들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써봅시다. A, B, C, D, E, F 이렇게 써봅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경우를 두 개로 나눠볼게요. 먼저 모든 대각성분이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모든 대각성분이 0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가우스 조선소거법을 이용해서 예, 대각성분을 이용해서 대각성분 위쪽의 성분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소거할 수 있죠, 0으로.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준다는 그런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예, 다 이렇게 소거할 수가 있어요. 대각성분 0이 아니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예, 모두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대각성분이 얘를 이용해서 다 이렇게 소거할 수 있고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어떤 행렬로 만들 수 있냐면 네, 그 대각행렬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게 대각행렬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그 3번 성질이었나요? 우리가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이러한 소거 기본 행렬산은 우리가 디터미넌트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U가 뭐랑 같아요? 디터미넌트 D랑 같아요. 이러한 기본 행연산은 정확히 말하면 한 행을 상수배 다른 행에 더해주는 이러한 소거 과정은 디터미넌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근데 대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런 식으로 대각성분의 곱이죠, 여러분. 대각성분의 곱이니까 아 상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게 대각성분의 곱으로 주어지죠. 모든 대각성분 0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제가 4x4 했지만 일반적으로 n/n이면 대각성분의 곱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각성분 중 뭐 하나라도 0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0이면은 제가 뭐 d3가 0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d3가 0이면은
뭐 이 D3 위쪽 성분은 어떻게 돼요? 수거가 안 되겠죠. 얘가 0이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줘서 한 행을 상수분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이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얘네들을 소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은 뭐 여기가 B, D인가요? 얘네들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근데 뭐 얘네들이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 여기가 세 번째 행이 뭐예요 여러분? 0행이죠 0행. 이런 식으로 대각 성분이 0이면은 이게 소거 자화수선 소거법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0행이 나와요. 0행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0행 가지고 있으면 위에서 봤지만은 디터미넌트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행렬이 대각 성분 중 하나가 0이면은 네, 삼각행렬 디터미넌트 값도 0이고 그러면 맞죠 여러분? 이 결과랑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여기 중에서 하나가 0이면은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네, 삼각행렬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대각 성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 봤네요. 예, 이게 3번은 끝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올라갈 필요는 없고 여러분 그 2번 성질 3번 성질이 뭐였어요? 2번 성질은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이러한 기본 행 연산은 그 뭐냐 디터미넌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그리고 상삼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 성분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얘를 적당히 가우스 소거해가지고 뭐로 만들어요? 네, 상삼각 행렬 U로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소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소거 행렬만이 사용이 됐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이 디터미넌트랑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어때요? 네, 같을 거라고요. 그 2번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를 적당히 소거해서 상삼각 행렬로 만든 다음에 상삼각 행렬의 디터미넌트인 대각 성분의 곱으로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겠죠, 여러분. 가우스 소거법은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네, 행렬식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다음에 4x4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이 녀석을 적당히 가우스 소거해가지고 상삼각 행렬꼴로 바꾼 다음에 상삼각 행렬의 디터미넌트인 대각 성분의 곱으로 예, 이런 식으로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먼저 예, 가우스 소거를 해봐야겠죠. 한번 해보면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거를 하면은 두 번째 행에다가는 첫 번째 행에 몇 배를 내서 더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배. 세 번째 행에다가는 네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더하면 되고 네 번째 행에다가는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분의 3배를 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0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2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럼 0, 1 0 마이너스 2분의 1 했으니까 2니까 2 얘는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6이고 2 그러면 3 마이너스 1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계속 하면은 빠르게 해볼게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거하면 되니까 2 마이너스 4 0 0 0 마이너스 1 0 1 0 두 배를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럼 0 마이너스 1 4 그리고 0 얘도 두 배를 해서 더하면 되니까 0 3 두 배를 했으니까 여기 1이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이용해서 소거를 하면은 얘는 3배를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0 3배를 했으니까 10이니까 13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상삼각 행렬 유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거 과정에서 이용한 이런 성질 있죠.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하는 이러한 기본 행 연산은 디터미넌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위에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터미넌트 A는 디터미넌트 U랑 어때요? 네, 같아요. 근데 디터미넌트 U 상삼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 성분의 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이제 행렬의 사이즈가 좀 크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뭐 컴퓨터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아마 근데 이렇게 계산할 것 같은데 전 이거만큼 간단하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이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그 커펙트 익스펜전이라는 것을 공부한다고 했죠. 그 여인수 전개라고 그것도 상당히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물론 이 방법은 행렬의 성분 중에 0이 많으면은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렬의 사이즈가 충분히 크고 행렬의 성분이 0이 많지 않으면은 사실 디터미넌트를 상당히 많이 계산해내기 때문에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가우스 소거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냥 가우스 소거가 진짜 짱이에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바꿔서 대각성분의 곱을 디터미넌트를 계산한다.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면은 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이거 계속해서 보면은 다음에 또 뭐였죠? 네, 이제 4번 보면은 이제 이거 4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행렬 A가 인버터블일 필요 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 이다 이랬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 하나죠.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역행렬의 존재성을 말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한번 보죠. 이 얘기를 한번 LU 분해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행렬 A를 LU 분해를 하면은 여러분 양변에 한번 디터미넌트를 취하면은 디터미넌트 A는 뭐예요? 디터미넌트 LU죠. 근데 요거 디터미넌트 뭐랑 같을까요? 사실 위에서 다 한 건데 이거 디터미넌트 U랑 같죠 여러분? 얘는 뭐예요? 여러분 상삼각형렬이죠. 상삼각형렬. L은 뭐예요? 얘는 하삼각형렬이죠. L로 보니까 이제 하삼각형렬과 상삼각형렬의 곱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게 왜 디터미넌트 U랑 같냐면은 여러분 L은 하삼각형렬 맞는데 얘가 그 뭐예요? 얘가 그 기본 행렬의 곱. 정확히 말하면 소거 행렬의 곱이죠. 소거 행렬의 곱. 근데 우리가 소거 행렬은 뭐예요? 그 어떤 행렬의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기본 행 연산을 수행하는 행렬이잖아요. 소거 행렬이. 근데 이러한 행 연산은 디터미넌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 얘는 얘 디터미넌트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제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4x4 매트릭스 구할 때 네, 디터미넌트 A를 구하기 위해서 네, 그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그 기본 행 연산만 이용해가지고 상삼각 행렬로 바꿔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 사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했던 거 반복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LU 분해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행 교환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 LU 분해를 할 때, 소거를 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적당히 이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줘 가지고 행 교환을 다 미리 맞춰 놓은 다음에 네, PA를 LU 분해를 하죠. 네, 이 일반적인 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양변의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디터미넌트 U랑 같죠? 자, 근데 얘는 뭐랑 같아요, 여러분? 얘는 디터미넌트 A에다가 뭘 붙이면 될까요? 네, 요 P는 행교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행교환을 몇 번 했는지는 몰라요. 뭐 한 번 했을 수도 있고 두 번 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은 뭐 짝수번 했으면은 뭐 플러스 거고 홀수번 했을 거면 마이너스 거 아니에요? 얼터네이팅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네,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아까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행교환이 필요 없었으니까 디터미넌트 A가 그냥 플러스 디터미넌트 U랑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 일반적으로 행교환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우리가 얼터네이팅 성질을 고려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디터미넌트 U도 0이 아니죠.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A가 아니 디터미넌트가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디터미넌트 U가 0이 아니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필요 충분 조건으로 계속 연결해 갈 건데 여러분 디터미넌트 U가 0이 아니면 얘는 상상각행렬이죠. 상상각행렬. 상상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뭐예요? 대각선분의 곱이니까 그래서 뭐 U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여러분. U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여기는 뭐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성분들이 있는 거고. 그럼 얘는 D1부터 Dn까지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소리랑 같은 거죠 여러분. 네, 왜냐면 디터미넌트 U가 대각선분의 곱이잖아요. 위에서 살펴봤죠.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여러분 아, 요 상상각행렬의 대각선분이 모두 0이 아니라면은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뭔 짓을 할 수가 있냐면 가우스 전속법을 이용해서 소거할 수가 있다고요.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그런 기본 행연산을 이용해가지고 요 대각선분 dn 위에 있는 성분들을 모두 다 이렇게 네, 소거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우스 전속법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다 여기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뭐 dn-1이 있을 건데 얘를 이용해서 또 다 0으로 만들 수 있고 대각성분 위쪽 성분들을 다 가우스 전속법을 이용해서 0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소거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얘를 뭐로 얘를 소거해가지고 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소거해서 단위행렬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위행렬로 네, 단위행렬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대각성분이 0이 아니면은.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단위행렬로 기본 행렬산을 통해서 단위행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얘가 역행렬이 예, 존재한다는 거죠. 인버터블하다는 거예요. 또 적어봅시다. 인버터블해요. 아, U가 인버터블한 거죠,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U가 인버터블하려면 네, U를 단위행렬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인데 단위행렬로 바꿀 수 있으려면 반드시 대각성분들이 0이 아니어야지만이 네, 이러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U가 인버터블이면 여러분 당연히 A가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A가 인버터블해요. 그럼 A랑 U랑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네, A를 소거해서 U를 얻은 거잖아요. 얘네들은 행동치 관계예요, 행동치. 그러니까 로우 이퀴발런트라고 하죠. 정확히 적당히 뭐 U 한 번에 기본 행렬산을 해가지고 두 행렬을 갖게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행동치라고 하죠. 행동치이니까 한 놈을 단위행렬로 바꿀 수 있으면 다른 한 놈도 당연히 단위행렬로 예,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필요충분 조건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과 A가 인버터블하다는 조건이 네,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역행렬의 존재성을 얘기할 수가 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5, 6, 7, 3개 남았는데 이제 보면은 5번 보면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디터미넌트 성질이에요. 두 행렬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것도 그 기본 행렬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볼까요? A 또는 B가 이제 싱귤러하다고 해봐요 여러분. 싱귤러하다고 하면은 이제 A가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거나 B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이죠. 그러면 여러분 A 곱하기 B도 싱귤러해요 여러분. 얘네들은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 A, B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A, B 역행렬은 어떻게 생겼어요? A, B 역행렬은 이렇게 생겼죠. 역행렬의 유일성에 의하면은 네, 이 녀석의 역행렬은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만약에 A 또는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얘 또는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은 역행렬이 이 녀석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거꾸로 이제 이 녀석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 또는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뭐 둘 다 존재하지 뭐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걸 디터미넌트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은 A 또는 B가 싱귤러라는 뜻은 뭐냐면 A의 디터미넌트가 0이든지 B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소리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0이 나온다고 하면은 되는 거죠. 두 개 곱해서 0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뭐예요? AB가 싱귤러라는 것은 디터미넌트 AB가 0이라는 거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A 또는 B가 싱귤러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A 또는 B가 싱귤러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A와 B가 인버터블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A와 B가 인버터블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인버터블인 매트릭스는 이제 기본 행렬의 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A, B가 인버터블 하면은, 그러니까 A가 인버터블 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를 기본 행렬의 곱으로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요게 A예요,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가 인버터블 하면 기본 행렬의 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보면은, 요런 행렬의 기본 행렬이 곱해진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그 나머지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뜯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돼요. 아, B죠, B. 그리고 뜯으면은 반대로 또 뭉칠 수도 있을 거니까 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 알 수 있죠? 근데 얘가 뭐예요, 여러분? 얘가 얘가 A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솔직히 간단해요. 근데 이제 뭘 제가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 디터미넌트 정의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알아본 뭐가 있어요. 그 함수로서의 정의를 한번 써보죠. 여러분, 디터미넌트가 뭐예요? n by n 매트릭스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뭘 만족하는 함수예요? 그 세 가지 형태 있었죠, 여러분. 대충 씁시다. 요 세 가지 형태를 만족하는 함수로서의 정의가 있었어요, 디터미넌트. 근데 이 정의를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그 함수를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디터미넌트 정의 공부했을 때 알아봤는데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교대성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레비치비다 심볼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줬죠, 여러분. 요게 그 디터미넌트의 정의예요, 여러분. 네, 요 정의랑 얘랑은 네, 동치예요. 그래서 요 정의를 그래서 사실 두 정의가 동등하니까 이제 이 정의를 갖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거. 요거 좀 썩히기 좀 그러니까 네, 또 요거 그 다음 영상에 이제 뭐냐 코팩터 전개를 또 공부를 할 건데 네, 그때도 요것도 나와요. 또 요거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네, 써먹어 보겠습니다. 요거 좀 인덱스 계산에 익숙해질 겸 뭐 어쨌든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요걸 이용해서 요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요거 뭐였어요? 이거였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죠, 여러분. 그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원래의 디터미넌트랑 같고 그리고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이 녀석과 같죠. 근데 얘는 사실 얘를 증명하면 금방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A랑 A 역행렬이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는 단위 행렬이죠. 양변의 디터미넌트 지하면은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며요. 단위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얼마예요, 여러분? 1이니까 예. 이 녀석의 값은 이 녀석의 역수인 거죠. 이 역행렬이 존재할 때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얘가 0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면 얘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네, 한번 요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디터미넌트를 요 성질들을 한번 네,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디터미넌트의 정의죠. 이제 이 정의를 갖고 시작을 할 건데 요 정의의 자매품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양변에다가 예, 요 입실론 텐서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덱스를 간만을 써서 곱할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이런 걸 곱할 겁니다. 양변에 이 엡실론 텐서를 곱하면은 좌변은 뭐 그냥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우변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그 행들 있죠. 행번호 행이 1, 2, 3, 땡땡땡, n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자리에 요 엡실론 텐서에 곱해주는 엡실론 텐서에 예, 인덱스들인 감마 1부터 감마 n이 딱 행 자리에 딱 박혀 들어가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행번호 1 대신에 뭐가 된다고요? 예, 감마 1이 들어가고 2 대신에 예, 감마 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요. n 대신에 감마 n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요거 요게 일단 우리가 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결과가 필요해요. 요거를 한번 이제 보여볼 건데 여기 진짜 성립하는지 일단 뭐 n by 요 n 차원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편의상 3차원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3차원의 경우에서 해도 뭐 논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3차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그 i, j, k 세 개의 인덱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엡실론 i, j, k, a, 1, i, a, 2, j, a, 3, k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적당한 엡실론 다른 인덱스 써가지고 pqr 써가지고 양면에다 곱해주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행 자리에 네, pqr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보이는 거죠. 지금 3차원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죠.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사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요 세 개의 인덱스 PQR 중에서 두 개가 같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인덱스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레미티비다 텐서의 그 정의에 의하면은 네, 이렇게 P랑 Q랑 같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0이죠. 두 인덱스가 같으면 0이니까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좌변은 뭐가 되냐면 0입니다. 그 우변을 계산해봅시다, 여러분. 우변을 계산해 보면은 PQ와 같다고 해볼게요. PQ와 같으면은 뭐 PQR 다 1에서 3까지 가능하니까 뭐 1, 1, 2, 2, 뭐 3, 3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써요, 여러분. 저는 뭐 1, 1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엡실론 i, j, k, a, 1, i, a, 1, j, a, r,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뭔 짓을 할 거냐면 얘네 둘을 자리를 바꿀 거예요.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둘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이제 곱의 순서를 바꾼다는 거죠. 지금 다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가능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뭐예요, 여러분? 얘네들은 다 뭐냐면 네, 스칼라예요. 스칼라. 얘는 0, 1, 1-1을 갖는 스칼라고 얘네들은 뭡니까? 그 행렬 A의 성분들이잖아요. 행렬 A의 성분들은 뭡니까? 네, 다 스칼라죠. 행렬 안에 배열되어 있는 가로세로 배열되어 있는 애들은 다 스칼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칼라는 곱셈에 대해서 이게 교환 법칙이 되니까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이용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하도 이게 교환하면 얼터네이팅 성질 때문에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네, 이거는 그냥 아무런 얼터네이팅이랑 상관이 없고 네, 아무런 코스트 없이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꿨어요. 자, 그럼 잘 보면 근데 원래 형태를 봐요, 여러분. 원래 형태를 잘 보면은 다시 지웁시다, 깔끔하게. 원래 형태를 잘 보면은 ii jj kk 이렇게 지금 잘 이 순서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것도 밑에도 이 순서로 만들 거예요. 이 순서로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은 JIK 순이잖아요. JIK 순. 그러니까 여기서 엡실론 텐서의 그 인덱스 배열을 여기 JIK 순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JIK로 만들어 주면은 이제는 인덱스를 교환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얼터네이팅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J랑 I랑만 바꾸면 되잖아요. J랑 I랑 바꾸면은 한번 바꾸면 되니까 이제 인덱스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죠. 맞게 된지 봐봐요. JJ, II, KK 위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랑 어때요? 똑같아요, 형태가. 여기도 1, 1, R, 1, 1, R 또 인덱스가 이렇게 대응되는 것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다고요. 네모친 양들이 얘가 베타면은 얘도 베타라고요.
그러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면은 네 베타가 0이죠. 이 베타가 0이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혹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그러니까 인덱스가 좀 위아래가 다르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인덱스를 바꾸세요. 그 라벨을 재설정하세요. 인덱스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리라벨링이라고 하는데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i랑 j랑 인덱스 자체를 이제 인덱스 사용 자체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i랑 j랑 자리 교환하는 거랑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수로서 인덱스 i j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자의 사용은 본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어떤 문자를 사용할지는 내 마음이니까 그 마음대로 문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그러니까 IJK 다 여기서 뭐예요? 더미 인덱스잖아요. 그러니까 더미 인덱스 사용은 뭘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게 문자를 재설정하겠다는 거지. 그 두 인덱스를 교환, 자리 교환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변수로서. 그러니까 얘를 I랑 J랑 라벨 자체를 재설정해서 바꾸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IJK 1i 1j rk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있는 거죠. 아 ji 바꿨으니까 alternate 성질에 의해서 요거 뭐냐 마이너스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네 두 인덱스를 교환한 게 아니고 네 그 내 취향대로 네 라벨을 인덱스를 재설정한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아실 수 있죠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그 형태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어쨌든 얘 0이죠. 얘 0인 거 보였어요. 아, 두 인덱스가 같으면 좌변 우변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다 다른 경우를 보면 되는데 인덱스가 다 다른 경우는 여섯 가지가 있겠죠. 이제 1, 2, 3의 임의의 배열만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살펴보죠. 만약에 PQR이 이제 그 1, 2, 3을 정배열이라고 하면은 이 정배열로 얘는 이제 1에 3까지 임의의 배열인데 1, 2, 3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자리 교환 횟수가 짝수번이면은 요 입시론 댄서 값이 뭐예요? 네,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뭐가 돼요? 이런 경우로 보겠다는 거예요. 좌변이 뭐가 되냐면 네, 디터미넌트 A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PQR이 1, 2, 3 뭐 2, 3, 1 3, 1, 2, 요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변은 뭐가 돼요? 우변은 엡실론 IJK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PIQJRK죠. PIQJRK인데 근데 지금 PQR이 아까 그 세 가지 중 지금 하나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중 하나잖아요, 여러분. 요거 요걸로 해볼까요 여러분? 예전 PQR이 1, 2, 3 배열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PQR이 1, 2, 3이면 요거 그냥 뭐예요? 요거 그냥 디터미넌트 정이니까 디터미넌트 A고 좌변 우변 같죠? 요거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딱히 뭐 살펴볼 거리가 없고 3, 1, 2로 해봅시다 여러분. 3, 1, 2 3, 1, 2로 해볼게요 여러분. 3, 1, 2 3, 1, 2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PQR이 3, 1, 2의 배열이면은 얘를 1, 2, 3의 배열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얘를 1, 2, 3의 배열로 만들려면은 얘를 제일 먼저 적어주면 돼요. Q가 1이죠, 지금. 그러면 얘를 제일 먼저 적어주고, 그러면 얘를 두 번째로 적어주고, 얘를 세 번째로 적어주면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그냥 스칼라의 고배 순수를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입시론 텐서가 있는데 입시론 텐서의 인덱스가 IJK 순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그 얘를 디터미넌트 정의로 만들어 주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인덱스 순서를 JJ, KK, II 이런 식으로 맞춰 줘야지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만족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IJK를 JKI 순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JKI 순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자리 교환 횟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요거를 당연히 직접 세봐서 알 수 있지만 직접 세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직접 세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네, 요 3-1-2를 1-2-3으로, 그러니까 1-2-3으로 만드는데 들어간 자리견을 횟수만큼 필요할 거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3-1-2를 1-2-3으로 지금 만드는데 만드는 동안에 지금 요 IJK가 지금 JKI로 이렇게 막 섞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2-3을 3-1-2를 1-2-3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배열의 그 자리 교환 수만큼 IJK를 네, JKI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자리 교환 횟수랑 같을 거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세는 게 아니고, 근데 3-1-2를 1-2-3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리 교환 횟수는 짝수번이죠. 이게 여기가 플러스라고요. 왜 짝수번이냐면 우리가 지금 요 짝수번인 거 케이스만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2-3-1로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증명이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가 디터미넌트의 정이니까 좌변 우변 디터미넌트로 갖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홀수번 필요한, 그리고 PQR이 이제 PQR을 이제 1-2-3의 정배로 만드는데 홀수번 필요한, 홀수번 자리 교환 필요한 애들은 이제 여기서 PQR이 이제 1-2-3의 어떤 배열인데 이제 1-2-3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제 홀수번 필요한 애들이죠. 얘네들을 이렇게 1-2-3으로 만들면은 그럼 IJK가 섞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입시도 댄스의 IJK를 요 섞인 애들로의 배열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때 들어가는 자리 교환 횟수가, 네, 요 PQR을 1-2-3으로 만드는데 자리 들어가는 교환 횟수랑 정확히 똑같고, 예, 지금 홀수번인 애들이니까 여기가 엡시로 텐서가 마이너스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좌변도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A, 우변도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A고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제 우리가 3차원에 대해서 한 거지만 N차원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설명이 됐어요. 뭐였냐면은 한번 다시 적어보죠, 여러분. 디터미넌트 A가 뭐였냐면 정의가 요거였죠. 뭐 1 시그마 1, 그다음에 A 2 시그마 2 땡땡땡 A n 시그마 n인데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다가 레미티비타 심볼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은 요 곱해준 레미티비타 심볼의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죠, 여러분. 일단 요거라, 요건 게 아니고 일단 요걸 가지고 이제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게 요거였잖아요. 그냥 우리가 짝대기 기호로 합시다, 여러분. 절대값 기호. 요것도 디터미넌트 기호니까. 요거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걸 한번 써요,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걸로 쓰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1, 시그마 n, a, b의 1 시그마 1 땡땡땡 a, b의 n 시그마 n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이게 디터미넌트의 정의죠. 그러면 요걸 좀 전개할 거예요.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두 행렬의 곱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두 행렬의 곱의 정의가 여기다 쓸까요? A, B의 I, J 성분은 A, I, K, B, K, J죠. 여기서 K가 더미 인덱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미 인덱스를 뭘 쓸 거냐면 이 녀석을 곱을 전개하는데 더미 인덱스를 제가 감마 1을 쓸게요. 그러면은 A, 1, 감마 1, B, 감마 1, 시그마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뭐 하나 더 써볼까요? 여기에 A, B의 2, 시그마 2가 있을 건데 얘는 A, 이 녀석의 더미 인덱스는 제가 감마 2를 쓸게요. 그러면 A2 감마 2, B 감마 2, 시그마 2 이런 식으로 쭉쭉 가면은 마지막은 더미 인덱스 감마 n을 쓰면 되니까 AN 감마 n. 아이 글씨가 날아가네요. 감마 n 시그마 n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A는 다 앞으로 뺄게요, 여러분. A1 시그마 1, A2 감마죠. A1 감마 1, A2 감마 2 땡땡땡 AN 감마 N. 그리고 여기 좀 칸이 모자란 것 같으니까 곱하기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 그리고 엡실론 텐서 땡땡땡 그리고 이 B를 적어요, 여러분. B 감마 1 시그마 1, B 감마 2 시그마 2 땡땡땡 B 감마 N 시그마 N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요거 잘 봐봐요. 요거 눈에 익죠, 여러분. 요거 아까 요 위에 있나요?
요거 자요 여러분. 요거 정의. 자 여러분, 시그마 엡실론 텐서의 인덱스가 여기에서는 뭐로 박혀 있어요? 열에 박혀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인덱스가 있죠. 똑같아요 형태가 지금. 완전 똑같네요. 뭐 설명할 것 없이 완전 똑같네요.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는 그냥 A인 거, 여긴 B인 거죠. 그럼 얘를 뭐, 이 네모를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determinant B에 determinant B 시그마 감마 원땡땡 감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 증명한 그 자매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얘가 뭐예요 여러분? 얘랑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얘 앞에다 적어봐 이렇게. 요거 디터미넌트 정의잖아요 여러분. 그죠? 감마 1 감마 2 이렇게.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 네, 그냥 이게 이거예요. 이 녀석이 뭐예요? 네, 디터미넌트 A죠.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아, 네. 아까 그 뭐 기본 행렬로 하면 존나 쉬웠는데, 근데 이것도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좀 좋아요. 아, 하하 뭐였다. 그, 아, 그거 트랜스포죠.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 이것도 봐야 되죠.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원래 디터미넌트랑 같다. 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맨 처음에 행 벡터들을 변수로 해가지고 디터미넌트를 설명을 했는데, 예, 열 벡터로 해도 상관이 없다. 뭐 그, 이게 그 단편적, 이게 그 결과물인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 봐봐, 이 녀석의 행 벡터로, 이 녀석들의 행 벡터로 R이라고 합시다. 이 녀석의 행 벡터들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A 트랜스포즈의 행 벡터는 뭐예요 여러분? A 트랜스포즈의 행 벡터, 아니 A 트랜스포즈의 열 벡터는 뭐예요? 네, 이 녀석의 열 벡터는 이 녀석의 행 벡터잖아요. 트랜스포즈 하면 행, 열, 뒤집히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열 벡터들을 갖고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도 똑같다는 거죠. 왜냐면 이 녀석의 열 벡터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겠다는 것은, 네, 얘네들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이게 당연히 같아야 돼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아, 또 자매품이 하나 더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 자매품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것도 그냥 3차원으로 한번 설명해볼게요 여러분. 이거였죠. 3차원에서 그 자매품이 요거였어요 여러분. IJKAPIAQJAPQRK 요거였죠. 근데 여기다 양변에다가 요 레미치비타 텐서를 한번 더 곱해요. 그냥 인덱스 똑같이. 네, 여기다가 엡실론 PQR.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PQR이 지금 반복되죠? 여기 더미 인덱스죠? 그러면 여기 반복되는 인덱스니까 앞에 시그마가 생략되어 있어요. PQR에 대해서 1에 1부터 3까지 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산해봐요 여러분. 요거 뭡니까? 요거 뭐예요 여러분? 요거 3팩토리얼이죠. 요거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 얘랑 같죠? 근데 엡실론 텐서는 0, 1, 마일만 가능하니까, 가능한 게 0 곱하기 0,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0 곱하기 0은 뭐 어차피 합에 기여를 안 하니까 얘네들은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니까 1 곱하기 1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냐면 엡실론 텐서가 1 마일 나오는 가짓수만 세면 돼요. 근데 엡실론 텐서가 1 마일을 갖는 가짓수는 뭐예요? 인덱스가 다 다른 경우니까. 네, 1, 2, 3을 순서 있게 별하는 결국 그 가짓수만큼의 1이 나오고, 네, 그 1을 다 더하면은 결국에 그 3팩토리얼이고 6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게 6개 나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1 곱하기 1이 3개 나오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네, 3개 나오는 거고, 총 27개의 항인데 나머지 21개는 뭐 0인 거죠. 일반적으로 n 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냥 mpeg이겠죠 mpeg. 이게 뭐냐면 뭐 감마 1, 감마 n, 감마 1, 감마 n. 얘는 뭐예요? 얘는 mpeg이라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3팩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 팩토리얼 곱하기 determinant a는 엡실론
엡실론, 이번 시그마.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감마 원, 시그마 원, 땡땡땡 A, 감마 N, 시그마 N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자매품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요걸 이용하면은 그 트랜스포즈에 대한 그걸 디터미넌트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요걸 계산해봐요, 여러분. 요걸 계산해보면은 이거 바로 이용해요, 여러분. 감마 원 땡땡 감마 N, 시그마 원 땡땡 시그마 N.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의 감마 원 시그마 원 땡땡 A 트랜스포즈의 감마 N 시그마 N이죠. 근데 이 트랜스포즈는 제가 행렬 A로 바꾸면은 트랜스포즈 하면은 요 행과 열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감마 원 감마원이다. 시그마원, 감마원 이렇게 쓰면 같죠. 이랑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하면 행과 열이 바뀌니까 뭐 행렬 A로 쓰면은 트랜스포 A의 트랜스포즈가 아닌 행렬 A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감마원 땡땡땡 시그마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대문자 A 쓰지 말고 그냥 소문자 A로 써요, 여러분. 그러면은 시그마원, 감마원 땡땡땡 A 두 개 그 행과 열 바꾸면 되는 거죠. 시그마인, 감마인. 이거 뭐예요, 여러분? N 팩토리얼 디터미넌트 A 정의죠. 요 정의 만족하죠, 여러분. 요 정의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 순서만 바꾸면 되죠. 얘랑 얘랑 곱의 순서는 바꿀 수 있다고요. 스크라라끼리의 곱의 순서는. 그러니까 얘를 앞에다가 쓰고 얘를 뒤에다가 쓰면은 네,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행 인덱스,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열 인덱스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행 인덱스고 두 번째에 대해서 열 인덱스고 요 정의예요. 그대로 약분시키면은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요 정의를 이용해서도 네, 보일 수 있다. 왜냐면 동등하니까.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해봤고 다음에 근데 이 코팩터 전개를 설명을 하려면은 네, 이 정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네. 어딨나요? 요거. 네, 요거를 이제 전개하면은 네, 코팩터 전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코팩터 전개 결과 자체만 외우고 써도 뭐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러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원리를 이해하는 거는 항상 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요걸 가지고 코팩터 전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팩터 전개를 하면 사실상 이제 디터미넌트 파트는 거의 끝납니다.